자, 오늘 저 대일 테스트에서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봤던 게 지난주에 우리 진짜 거의 좀 1시간 반 동안 했던 게 중동사의 특징 잡았어요. 중동사의 특징. 4번 보이시죠? 그 특징만 하다가 끝났거든, 진짜. 근데 요거를 많이 못 썼더라고. 다시 한번 1번부터 볼게. 자, 우리 중동사의 특징에서 중동사는 무엇을 가진다고 그랬어? 뭐를 취한다? 원용아? 뭘 취한다고 그랬어? 뭘 갖는다, 중동사는? 어? 그렇지, 잘했죠. 형식을 가진다고 했어. 오케이? 형식 갖는다. 즉, 목적어를 취한다라고 최근 나왔지만, 내가 설명할 때 형식을 갖는다고 분명 얘기했거든요. 자, 그 부분 있고, 두 번째 갈게. 자, 중동사는요, 동사가 변형된이잖아. 그치? 그 동사 특징 다 갖는다고 했어. 그래서 형식을 갖고, 또 어떤 수식을 받는다고 했지? 누구의 수식을 받아? 동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아? 영민아, 동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지? 그렇지. 그럼 중동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을 것 같아? 그렇지. 중동사는요, 품사만 다를 뿐이지, 동사의 특징과 똑같아요. 오케이? 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어. 자, 중동사는요, 주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 주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음? 이거 특징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중동사는요, 시제를 동사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시제를 취하고요. 능동과 수동인 태를 취합니다. 오케이? 이 특징을 무조건 외워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리마인드 할게.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랑 뭐라고 그랬지? 오용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너무 잘했죠? 4랑 5부야. 완전 잘했어요. 오케이?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영민아? 그렇지.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했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한번, 그러면 목적격, 소유격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맨 마지막 문제 한 번만 가볼게. 이거 좀 어려웠을 거거든. 맨 마지막 문제 보면 3번이요. 오케이? 맨 마지막 문제. Because of his physical condition. 자, limiting. 거기 보이시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because of 전치사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전치사 뒤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돼? 인서야? 그렇지. 명사가 와야 되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요, 어떤 명사가 온 거야? Because of 뒤에? 비코즈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딸려온 명사는 뭐야? 피지컬 컨디션이야? 리미팅이야? 어? 뒤에. 데일리 테스트 맨 뒤에. 지금 동명사를 했잖아. 그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영빈이가 아까 되게 잘했죠. 목적격이랑 소유격이라고 했어.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맨 마지막 3번 문제라고. 틀린 문법 찾아 고치고 근거를 적고 해석을 쓰시오. 이거 이쪽 문제 이해됐어? 오늘 이해됐어? 이거야. 그러면 봐봐, 다시 한 번만 가볼게. Because of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렇지? 그럼 이 Because of 뒤에 따라온 명사는요, 자, limiting이죠. 오케이? 이 제한 때문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서 his physical condition은 뭐냐? 뭐라는 거야? 왜 썼을까? His physical condition 여기 왜 썼을까? 영민아, 왜 썼을까? 여기 무슨 역할로 쓰였을까? His physical condition은? 부사로 쓰였을까? 혹시 아는 사람? 원용이 알겠어? 리미팅 앞에 his physical condition이 어떤 역할로 쓰였을까? 너무 잘했죠? 누구의 의미상의 주어? 그렇지. 여기서 리미팅은요, 어떤 분사인데? 중동사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줘. 중동사 중에서도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그렇지. Because of 뒤에,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딸려야 되기 때문에 Because of 뒤에 limiting이라는 명사, 동명사가 온 거야. 이해됐어? 자, 이 동명사가 왔는데 그 앞에 의미상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his physical condition이에요. 이해됐어? 그래서 그의 신체적인 상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인데, 그래서 리미팅이요. 그냥 리미팅 능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한이 되어진 거니까 being limited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정리하면 다시 할게.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정리하면 다시 할게요. His physical condition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쓰였고요. 근데 얘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 his physical condition이 의미상의 주어잖아. 그러면 신체적인 상태가 제한을 한 거야? 제한을 할 수가 없죠. 신체적인 상태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리미팅이 아니라 being limited가 돼야 돼요. 수동형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문제 안에요. 다 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쓰여 있고 동명사의 수동태 버전이 쓰인 거였거든요. 오늘 이 문제들 조금 더 이어 나갈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나 수동태 때문에 한번 본 거고, 앞에 다시 데일리 테스트로 넘어가서 좀만 더 이어갈게.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주격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시제와 태가 있다고 했잖아. 자, 이거 while 시제 한번 설명했던 건데, 투부정사의 시제보다 두 번째 이제 투부정사에 쓰인 시제가 본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발생하면 어떻게 써준다고 그랬어? 투 완료형 시제를 쓴다고 했었어요. 그치? 투 해브? 그냥 투 해브? 그렇지, 잘했죠. 주절의 본동사보다 투부정사 시제가 먼저 발생하면 투부정사 시제 표현 해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to have PP를 씁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명사에 대한 어떻게 쓰겠어, 원우가? 완전 잘했죠. having PP예요. 오케이? 분사도 마찬가지야. 현재 분사도 having PP를 씁니다. 동명사랑 현재 분사는 모양이 계속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수동 표현 한번 해볼게. 영빈아. 투부정사의 수동 표현은 어떻게 써? 투? 자, 수동태니까. 이거 수동 어떻게 쓰지? 그렇지. 투비피피지. 그치? 잘했어요. 그러면 동명사의 수동 표현은? 너무 잘했죠. 조금만 더 들어볼게. 완료야, 완료. 완료 형태의 수동 표현은 어떻게 쓸까? 완전 잘했죠. 그러면 동명사나 분사는? 완전 잘했어요. 그 잘하고 너무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잘하고 있는데 그게 말 쓰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죠? 완전 잘했어요. 굿.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 이 중동사의 특징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조금 더 잡아볼게. 자, 명사 대 동명사 차이점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잠깐만. 오케이. 자, 74페이지 진행할게. 오늘 나의 목적은 이거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어법 포인트야. 자, 얘도 되게 어려울 건 많이 없어. 자, 명사 대 동명사. 둘다 명사로 쓰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자,
명사랑 동명사 둘다 당연히 명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시스템 오브 트랜스포테이션 트랜스포테이션 레터스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트랜스포테이션 레터스 말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 트랜스포테이션을 뭘로 바꿔야 될까? 트랜스? 그렇죠. 동명사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트랜스포팅이 돼야 되는 거. 왜? 동명사의 특징 때문에 그래. 우리 동명사는요, 형식을 취한다고 그랬죠. 뒤에 지금 레터스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 레터스라는 의미를 살려주고 싶으면 동명사인 트랜스포팅으로 바꾼 상태에서 써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명사형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뭐만 붙이면 될까? 트랜스포테이션 뒤에? 그치. 그렇게 쓰고 레터 쓰고도 되지만 트랜스포팅이 아니라 그냥 트랜스포테이션을 그대로 쓰고 싶어. 그러면 뭐만 붙이면 될까? 전치사? 뭐만 쓰면 될것 같아? 전치사 오브만 붙이면 돼, 오브만. 이해됐어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잘 나와 있듯이 이쪽 아래를 한번 봐볼게. 여기에서 지금 잘 나와 있듯이, 자, 동명사를 써도 돼요. 오케이? 트랜스포팅.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형식을 갖기 때문에 지금 목적어인 레터스가 온 거야, 이 명사가. 이해됐어? 근데, 그냥 트랜스포테이션에서 그냥 쓰고 싶어. 그러면 오브를 쓰고 이 명사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동명사를요, 그냥 명사형으로 바로 쓰고 싶으면 그냥 그 명사형하고 오브만 써주면 돼요. 이해됐어? 확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가볼게요. 자, 동명사는 중동사로서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뭐를 취할 수 있다? 써 있죠? 뭐를 취한다? 뭐를 취한다? 그렇죠. 목적어를 취한다. 오케이?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damaging your stuff라고 나왔어요. 자, 또한 가능성이 있대. 무슨 가능성? 너의 물건들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대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봐봐요. Your stuff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동명사인 damaging을 써주는 거죠. 이해됐어? 뒤에 명사가 딸려왔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준 겁니다. 그럼 얘를요. 그냥 동명사가 아닌 명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오브만 붙이면 된다고. 오케이? 동명사 ing를요. 그냥 명사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오브만 붙이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여기서? 없죠? 자,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할게요. 두 번째도 지금 똑같은 얘기죠. You can send several email together 하고 있어요. 야, 너는요, 당신은요, 자, 보낼 수 있대요. 몇몇의 이메일을 함께. 오케이? 뭐 함으로써? 분리 함으로써. 오케이? 주소를요, 나눔으로써. 콤마로 나눔으로써 여러 이메일을 함께 보낼 수 있대. 그러면 여기에서도요, 봐봐, 여기에서 이 세퍼레이션은요, 오브 없이 쓸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세퍼레이션 어드레스가 나왔잖아. 오브 없이 쓸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세퍼레이션 어드레스 대신에 오브를 안쓸 거면 뭘로 바꿔야 된다고? 세퍼레이션을? 그렇지, 동명사. 세퍼레이팅으로만 바꾸면 돼. 이해됐어? 이거 어려워? 괜찮아? 오케이. 영민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아까도 우리 한번 원용이랑 이 너무 잘 얘기해줬었어. 의미상의 주어.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많이 쓰잖아요. 웬만한 문제 없이 다 for를 써. 근데 of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 of를 쓰는 경우가 언제냐?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인 경우 우리는 of 하고 명사를 쓴다. 오케이?
자, 투불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랑 over가 있어. 근데 over를 쓰는 케이스는요,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 over를 쓴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봐볼게. It is quite possible for over an amateur photographer 하고 나왔어요. 꽤나 가능성이 있대.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하고 나서 의미상에 주어져. 그럼 여기에서야 for가 붙어야 돼, 오브가 붙어야 돼? 연기야, 여기서 for야, 오브야? 그렇지, 여기서 for죠. 이해됐어?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possible이 아니라, 만약에 it is clever of you, it is clever for you 이랬어. 그러면 여기서 for야, of야, 음서야?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에 대한 clever, 똑똑하라고 하는, 그렇지? 성질 같은 거를 나타낸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자, 응? 풀고 오세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칭찬이나 비난일 때 of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요, 자, 웬만하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많이 쓰지만 of를 쓰는 케이스는 이렇게 아래 지금 정리된 것처럼 clever, considerate, cruel, foolish, generous, good, kind, unkind 이렇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좀 외울게요. 이해됐어요? 확실히? 오케이. 자, 이 친구 좀 외워갖고 오세요. 그래서 아래도 한번 봐볼게요. 자, it was foolish of me to believe him 나왔어. 자, 구현아, 지금 여기서 it was foolish of me to believe him 나왔네. 자,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believe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잡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지금 얘의 주어를 찾는 거야. 그럼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그쵸? 민데? 오붐이에요. 오케이? 자, 오붐이야, 오붐이. 근데 오브를 쓴 이유는 뭐 때문에? 앞에 플리시가 있어서. 이 플리시가 사람의 감정이나 성질, 성격, 즉 사람의 성격, 성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분사. 지금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잡았어.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영빈아,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라고 했지? 넌할수 있어. 넌 알고 있어. 자, 동명사는 소유격 목적격이었죠. 그럼 분사는? 완료? 의미상의 주어.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용아? 주격이에요. 잘했어요. 주격이야. 제발 외워줘. 오케이? 주격이야. 근데 왜 주격이냐? 자, 우리 분사구문 생각하면 돼. 분사구문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죠. 그치? 이때 잘 봐봐. 접속사 난리고요. 주어 같아서 난리잖아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에 ing나 BPP를 붙이는 거잖아. 이게 분사구문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독립분사구문 배웠죠? 오케이? 독립분사구문이 있어. 이 독립분사구문은요, 주어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독립분사구문은 주어를 살린 거야, 아니면 죽인 거야? 응? 살린 거야. 독립분사구문은요, with as구문이라고도 하는데, 독립분사구문은요, 이 종속절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이 주어와, 오케이? 주절의 주어가 다른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독립분사구문은. 그래서 안 죽이고 살려준 거야. 이해됐어? 이럴 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주격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주격이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분사가 부사일 때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도 하잖아? 그러면 형용사 역할일 때얘 주어는 뭐겠어? 수식을 받는 명사. 오케이? 이 형용사가 형용사일 때 ing, pp가 명사를 꾸밀 거 아니에요? 앞에서든 뒤에서든? 이해됐음? 앞에서든 뒤에서든 이 명사를 꾸밀 때이 명사가 분사의 주어라는 거야. 이해됐어? 형용사일 때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야, 분사에. 자, 그러면 분사구문일 때는 주격이에요. 오케이? 주격이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거 정리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사구문처럼, 독립분사구문처럼 주어가 앞으로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 한, 오케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분사구문은. 이해됐어? 독립분사구문일 때는 주어를 살린 거.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원영아, 이해됐어? 어렵지 않아? 영빈, 이해됐어? 확실? 괜찮? 진심? 되게 귀엽니, 기들아. 야, 근데 왜 이반은 대답을 안, 말좀 해줘.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만 봐볼게. 자, 여기 예시 한번 봐볼게. 예시 좋죠? 자, 영빈아, 이거 한번 해석해 줄래? 시작. There was young. 그거 한번 해석해 줘. 그동안 잘했죠? 일단 거기 어린 남자가, 그쵸? 자, 이거 유도부사죠? 그치? 대열이. 자, 있다. 어떤 어린 남자가 있다. 어떤 어린 남자? Playing. 그쵸? 자, 그의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어린 남자가 있대. 뭐야? 굉장히 훌륭한 열정이죠. 그쵸? 엄청 큰 열정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젊은 남자가 있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플레잉은요, 분사에서 형용사 역할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 형용사 역할하는 분사 플레잉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겠어? 은서야? 영맨이죠. 그쵸?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거야. 수식을 받는 명사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에서는 의미상의 주어가 영맨입니다. 그래서 ED를 안 썼죠. 이 주어인 영맨이 바이올린을 킨 거야? 아니면 켜게 되어진 거야? 바이올린을? 그렇지. 그래서 ING를 쓴 거야. 얘가 주어니까 수일치니까. 이해됐어? 능수동을 본 거니까. 오케이? 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 거 한번 볼게. 원용아. The boy put his arm. 이거 나 해석해줘. 시작. 그 소녀는? 응? 달라? 요거 요거 그치 그 친구의 앞에 팔을 놨다라는 거죠 그치 그쵸 동작을 했다도 그쵸 자 잘했어요 자, 잘했어. 먼저 가라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죠. 그죠? 모션인. 그쵸? 행동한 거죠? 행동했어. 자, 근데 여기서 영빈, 나 그러면 문제. 영빈아, 여기서 monitoring for me to go ahead는요. 분사 중에, 형용사 부사 중에 무슨 역할? monitoring부터 ahead까지. monitoring은 여기서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아, 미안해, 미안해. 모션이, 모션이. 형용사야, 부사야?
아,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사 구문이죠. 그쵸?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자, 그러면 여기에 모셔닝 자체가 분사 구문으로 지금 쓰였는데, 뒤에 to go ahead, to 부정사 나왔죠. 얘 앞에 to for me가 의미상의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쓰였어. 이해됐음? 그러면 영빈아, 여기서 모셔닝에 해당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자, 부사. 자,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원형아, 뭐야? 여기서 모셔닝에 해당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뭐야? 아니지. For me는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모셔닝은 여기서 분사잖아. 분사 구문. 분사에 해당하는 의미상의 주어는 아까 무슨 정의라고 했지? 그래요. 그렇지, 더 보이지. 잘했죠, 오케이? 그 보이가 행동을 취한 거잖아, 그치? 내가 먼저 가라고. 이해됐어? 자, 여기서 for me는 to go ahead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이해됐어? 근데 분사 구문이 motion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더 보이야. 이해됐어? 주절의 주어. 이해됐어요? 자, 확실해? 이해됐어? 오케이? 자, 영빈이 괜찮아? 자, 넘어갈게. 자, 완료형과 수도형. 이것도 오늘 시험을 좀 쳤던 부분이야. 아까 완료형 우리 한번 다 리마인드 했어. 그치? 주절에 동사보다 중동사의 시제가 먼저 발생하는 걸 완료 시제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거 한번 봐볼게요. 완료형.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 to have PP. 동명사나 분사는요, having PP를 씁니다. 아까도 저 구조로 다 정리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예문으로 그냥 한번 빠르게 볼게요. 예문으로. 자, 은서야, 우리 맨첫 번째 거나 해석해 줄까? 히 거기서 시작. 응? 응? 너무 잘했죠. 근데 여기서 봐봐. 투부 정사가 to have PP를 썼어. 그치? 왜? 아, 너무 잘했죠. 그거예요. 오케이? 실망한 것보다 주절의 시제인, 주절의 동사인 was disappointed. 그쵸? 정확하게 disappointed는 형용사긴 하지만 한 번에 묶을게. 실망을 했던 것보다 내가 파티를 놓친 게 먼저 발생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to have PP 완료 시제를 써준 겁니다. 아, 완전 잘했어요. 굿. 자, 원용아. Having heard 거기 한번 해석해 주나? 시작. 그렇죠. For the storms니까 storm을 준비할 수 있게, 대비할 수 있게.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자, 잘했어. 잘했는데 여기에서 having heard 한 번만 더 다시 해줄래? 이거 뭐뭐 하는 것이야? 여기에서 having heard부터 forecast까지는요, 품사가 뭘로 쓰인 거지? 얘 명사 아니고. 그렇지. 분사 구문 정확하게, 오케이? 정확하게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에요. 오케이? 분사 구문입니다. 자, 그럼 봐봐. Having heard the weather forecast라고 나왔어요. 이 having heard에 해당하는 분사 구문. Having heard에 해당하는 주어는 누가? 원용아, 의미상의 주어. 자, 들었잖아. weather forecast를 들은 의미상의 주어. 이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콜드스톰이 듣는 건 아니겠지? 영빈이. 그렇지, 위라고. 그게 분사구문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가 살려 있어야 되는 독립분사구문에서는 살린 주어. 오케이? 이렇게 분사구문에서는 생략된 주어입니다. 두 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각했겠지. 이해됐음? 자, 그리고 얘가 형용사일 때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주어예요. 됐지, 은서야? 지금 한열번 얘기한 것 같거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having heard, 이제 이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는 we가 맞고요. 자, 그러면 원용아, having heard를 왜 써준 거야? 왜 그냥 hearing이라고 안 하고 having heard를 써줬어? 왜? 그렇지, 뭐보다 먼저 일어났어? 너무 잘했죠. 주절의 동사보다 먼저 발생했으니까. 그치? 이거 완료 시제 이해됐어? 확실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완료 시제를 쓰는 거는 수로보다 먼저 발생할 때도 쓰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냥 완료로 써. 완료일 때 있죠. 완료. 바로 끝났을 때. 혹은 경어. 그치?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완료. 그거 아시죠? 자, 그럴 때도 쓰인다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I'm sorry to have kept you waiting. 여기서 봐봐요. 계속 너를 기다리게 한 거죠. 그치? 어느 한 시점부터 지금 이 말하는 시점까지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이어져 온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to부 정사의 완료 표현을 해준 거야. 이랬음? 근데 시험에서는요, 당연히 수라보다 먼저 발생하니 이게 훨씬 많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표현 잘 봐주세요. 자, 이제 수동 볼게요. 아까 수동 표현도 영빈이가 잘 정리해줬어요. To be PP, being PP, to have been PP, having been PP. 오케이? 자, 모양 메워 두시고요. 영빈아, 아까도 잘해줬으니까 이거 한 번만 해줄까? 자, the newspaper article 거기 한번 해석해줘. 시작. 스테이트가 여기에서 동사잖아, 그치? 그러면 뉴스 기사는, 신문 기사는 스테이트가 언급했다죠,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갈까요? 그 신문 기사는 스테이트 언급했다. 그치? 부인했다는 것을? 그렇지. 오케이. 부인한 것을 언급했다. 부인한 것을 뭐 말했다. 이런, 이 정도의 뜻이겠죠. 그쵸? 자, 잘했어요. 굿. 그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부정했다는 것을.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또 나왔네. 여기에서. 자, 은서. Having been PP. 이 having been PP는 여기서 품사가 뭐야? 그치, 목적어지. 잘했죠. 동명사다, 동명사. 오케이? 동명사예요, 동명사. 벌써 쉬는 시간? 진도를 못 나갔어, 지금. 앞에 걸 하느냐고. 빠르게 하고 조금 일찍 끝낼게. 오케이? 앞에 거. 자. 그래서 그들은요, 부인했죠. 그쵸? 뭘 부인했어? 뇌물을요, 제공받았다는 것을 부인했대. 그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했대. 그러면 은서야, 여기서 having been offered들은요, 뭐보다 먼저 발생한 거야? 얘 지금 완료 수동이잖아, 그치? 완료 수동년이야. 근데 얘가 지금 뇌물을 받은 게 뭔, 뇌물을 받은 것보다, 그치?
뭐한게 먼저지? 자, 디나이드랑 스테이트 중에 해빙 빈 피피는 뭘로 지금 시대를 표현해 준 걸까? 영빈이 어떻게 생각해? 여기 세빙빈 PP를 써준 이유가 뭐야? 사실 완료 수동이지. 근데 이 완료 수동은 왜 써준 거야? 왜 완료를 쓴 거야? 제공받은 걸 언급했으니까. 그럼 스테이트보다 먼저 발생해서 세빙빈 쓴 거야? 그렇죠. 얘는 후자에 가깝죠, 후자에. 이해됐어요? 시제 표현보다는 뒤에 후자에 가까워요. 완료요, 완료이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 그러면 문제 좀 빠르게 풀어도 될까요? 뒤에요? 네, 이거 숙제로 해온 거니까 맞는지 빠르게 한번 체크할 거예요. 오케이? 자, 영빈, 자, 1번이요. 오케이, 리코딩이죠. 잘했죠. 왜 리코딩이야? 잘했죠. 동명사죠. 그쵸? 동명사였어요. 자, 완전 잘했습니다. 자, 동명사야, 동명사.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기 때문에 뒤에 지금 리코딩에 해당하는 목적절이 따라왔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코딩이 돼야 돼요. 확실히 리코드는요, 우리가 기록이란 뜻도 있죠. 그쵸? 근데 명사를 지금 쓸수 없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요, 원영아, 3번 좀 해줘. 3번, 어날리시스야, 어날리징이야? 왜? 자, 원영, 여기 해석 한번 가볼까? 시작. The scientific discoveries. 주어 시작. 그치, 그 과학 발견들은 그렇지, 증명되어야 한다. 뭐에 의해서? 어날리시스가 무슨 뜻이야? 분석이죠, 분석.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줄래? 뒤에만? 잘했지. 근데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거야. 오케이? 지금 봐봐. Of the is permanent가 나왔어. 오케이? Of를 썼어. Of를 썼으면 앞에 동명사를 쓰나? 그래, 안 썼단 말이야. 그쵸? 동명사 안 쓰고 그럼 뭐 써야 돼? 그렇지. 바로 명사를 써야 돼. 명사를. 이해됐어요? 그러면 analyzing이 아니라 analysis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확실히? 이해됐어? 원흉이 됐어? 오케이. 봐봐, 위에 같은 케이스는 리코딩하고 바로 목적어들이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동명사인 ing가 가능해. 근데 이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of the is permanent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명사 써주고 of 써준 거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은서야, 은서 4번 한 번만 해줘. 시작. 어치브먼트 아니면 어치빙이야? 왜?
어치브먼트야. 계속 같은 이유인데. 어치밍이 맞거든? 어치브먼트면 서스티스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아, 그렇지. 오케이? 이해됐어? 명사와 동명사의 차이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치빙이 맞습니다. 도연이 이해됐어?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명사가 나왔어. 명사 나오면 오브 명사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근데 동명사가 나왔어. 동명사가 나오면 그냥 바로 형식을 가져요. 목적어를 바로 취한 거예요. 오케이? 이 차이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원영아, 5번 해줘. 생각하고 얘기하자. 자, 4이야, 5야, 5번. 4죠? 그치? 그러면 4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야? 5번은 왜안 돼? 그렇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근데 difficulty는 사람에 대한 성질, 성격이야? 아니죠. 그쵸? 그냥 상황이죠. 그냥 어렵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지?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for로 쓰는 게 너무 맞죠? 자, 오케이. 영빈아. 영빈아, 7번 해줘. 시작. 그쵸? 쉬죠. 그치? 잘했죠? Not knowing French. 자, 이게 분사구문이죠. 그쵸? 자,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에서 이 분사구문 knowing. 자, 난 knowing French 이거에 해당하는 게 당연히 주절의 주어인 she죠. 그쵸? 잘했어, 영빈아. 굿.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확실? 오케이. 자, 우리 가주어 진주어만 한 번만 잡아볼게. 자, 가주어 진주어야. 칠판에 쓰고 싶지만 지금 녹화 중으로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온 학생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일반 종이에다 한 번만 쓸게요. 여기에서. 자, 가주어, 진주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들어갈게. 자, 혹시 가주어 잇을 왜 세우는지 알아요? 알아요, 원용아? 가주어 잇을 왜 세워? 왜 쓰는 거야? 완전 잘했죠. 한마디로 가주어 있으면 주어가 너무 길어. 영어는요, 앞이 주절주절 긴거 싫어하죠. 그래서 주어를 뒤로 보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모양이요. 이렇게 나오죠. 가주어 it. 그 다음에 웬만하면 비동사 많이 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it 한 다음에 동사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써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긴 하는데 일단 형용사를 가장 많이 쓰죠. 모양이. 근데 여기에서 조금 추가적인 게 있어. 자, 우리가 진주어의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진주어가 될수 있는 모양이 뭐가 있지? 민서야? 너무 잘했죠? 근데 이 to부 정사가요, 이게 왜 쓰이냐? 얘기했잖아. 형식을 갖기 때문에 길어져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에다 안 쓰고, 뒤로 빼서 진주어인데 가져 있어 세우는 거야. 이해됐음? 자, to부 정사 또뭐 있지? 문장이 길어지는? 됐죠? 그치? 우리 대주어 동사 기억나시죠? 자, 명사절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WH절 있죠? 그치? Whether. 이런 애도 있고. 오케이? 자, 이 친구들이요. 다, 자, 명사절이 되는 친구들이 다 진주어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가주어요. 근데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쓰였어. 그치? 그러면, 자,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앞에요. for, me를 쓸수 있다. 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한눈에 쏙! 이 친구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it 한 다음에요. 자, 가주어 it을 쓴 다음에 동사 뭐 is를 썼어. was 썼어. 상관없죠. 그쵸? 자, it is easy for
me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for me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쓸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 이거 아까 필기한 포인트예요. 오케이? 그런데 가주어를 쓰고 사람의 성질이나 성격인 foolish, kind, nice 이런 게 나오면 오브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다. 투부정사가 진주어 있대. 이 케이스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 한 번만 가볼게. 영빈아. 아까 9번이요. 9번 한 번만 해석하고 답 써줄래요? 답 불러줄래요? 밀가루. 그렇지. 자, 봐봐. 여기 가로 안에 써야 되는 거는 당연히 수동이냐, 능동이냐가 되겠죠. 그치? 냉장고에? 그래서 냉장고에 보존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그냥 keep을 써야 돼? 아니면 능동인 keep을 써야 돼? 아니면 수동 표현을 써줘야 돼? To . 너무 잘했죠. 오케이? 자, 얘는요. 보존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치? 보존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투부정사의 수동 표현을 써주는 거죠. keep의 수동. be 스펠링? 어우, 미안. 오케이? 그래서 be kept를 써줍니다. 이해됐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능동인 케이스는요, 웬만하면 뒤에 형식이 딸려오고 PP일 때는 웬만하면 뒤에 형식이 없다고 했어요. 얘도 보세요. 수동이 be kept를 써주니까 뒤에 in the fridge라고 하는 목적어나 이런 명사들이 아니라 전명구가 딸려오잖아, 부사형으로. 오케이? 이게 능수동을 좀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또 가볼게. 원영아. 원영이 아까 10번부터 좀, 11번부터 어렵다고 쭉 했는데, 11번 한번 해볼까? 한번 해석해봐. 시작. 그렇죠. 우리는 바라죠. 너가 생각하기를, 그치? 고려하는 것을, 뭐를 고려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요, 오케이? 요거는, 그러면 능동으로 써줘야 돼? 수동으로 써줘야 돼? 얘 능동으로 써줘야 돼? 인몰링이 무슨 뜻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선 들어오다는 정도의 내용이지, 의역하면. 그러면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능동으로 써야 돼? 수동으로 써야 돼? 잘 생각해봐. 우리는 바란데, 너가 생각하는 것을 바란대. 그치? 야, 우리는 너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동아리잖아. 봐봐, involving을 했어. 그럼 능동이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나 이런 애 명사가 딸려오겠죠. 근데 뒤에 지금 include인 부사가 바로 왔어요. 전명구의 부사형이.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을 써야지. 그리고 너가 포함시키는 클럽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는 거잖아. 그치? 내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포함될 것을 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수동 표현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involve는 어떻게 써줘야 돼? 수동 표현으로?
You will consider? 이거 혹시 맞은 사람 있어? 영빈님 뭐라고 썼어? 영빈이 뭐라고 썼어? 왜 해빙이 있었지? 먼저 발생하는 거야? 이거 will consider잖아. 자, 생각했으면 좋겠어. 너가 들어오는 것을. 너가 우리 클럽에 포함될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클럽에 들어올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컨시더 뒤에 와야 되는 게 당연히 목적어겠죠. 이해됐어? 그럼 영민 다시 생각해봐. 뭐 하든 어떻게 써야 될까? 근데 involve인데요, 그렇죠? 수동이잖아. 그러면 동명사까지 잡아준 건 좋았어. 수동이니까. 들어올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대. 은서, 뭐라 썼어? 컨시더. 원용이도? 오케이, BP잖아, 그치? 근데 봐봐, 들어올 것이 되잖아, 그치? 포함될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대. 컨시더 하면 목적으로 쓴 거네, 그치? 근데 목적어인데 수동이야. 어떻게 쓸까, 영빈아? 해빙은 아니야? 먼저 말씀, 시제는 제가 벌어줘. 수동만 쓰면 돼, 수동만. 뭘요? 뭐요? 빨리 갔다 오세요. 도연아, 도연이는 뭘것 같아? 영빈, 도저히 모르겠어? 도연이도? 은서도? 자, 여기 지금 컨시더라고. 컨시더 ing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오케이? 컨시더 플러스 ing 많이 쓰는데 이 형태도 기억하면 좋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서 고려했으면 좋겠대. 오케이? 네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대. 뭐를 목적어 들어가야 되지. 근데 목적어인데 involve야. 오케이? 그럼 involve면 당연히 동사형 동사니까 동사인데 명사형을 써 줘야겠죠. involve에서 명사형을 만들면 ing겠죠. 목적어니까. 컨시더에 대한 목적어니까. 이랬어요? 그럼 인볼빙이 되겠네? 그러면 동명사의 수동 표현은 어떻게 써? 영민아, 동명사의 수동 표현. 그렇지, 그거야. being involved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자, 컨시더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들어갔어 했고, 오케이? 근데 거기에 involve가 우리한테 단어가 주어졌고, 그러면 목적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involve가 있네. 근데 목적어는 당연히 명사만 들어가니까 이 involve를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게 동명사의 involving이죠. 근데 여기서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너가 포함시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너가 행위자가 너가 시키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 클럽에 들어올 걸. 그치? 우리 클럽에 들어올 걸, 우리 클럽에 포함될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 수동 표현을 써준 거죠. 이해됐어요? 동명사의 수동인 BNPP를 쓴 겁니다. 확실? 오케이. 자, 하나만 짚고도 넘어갈게. 자, 오케이. 은서야,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14번이요.
너무 잘했죠. 그치? 자, having finished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얘는 having finished가 맞아요. 자, having finished부터 homework까지가 분사구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봐봐. 이 having finished my homework의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그렇죠. 이제 좀 잡죠. 완전 잘했어요. 굿. 그리고 having finished는 왜쓴 거야? 왜 완료 쓴 거야? 그렇지. 친구를 만나러 나간 것보다 내가 숙제를 끝내는 게 먼저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굿. 자, 오늘 촘촘 문법만 마저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투부정사 관련 구문이야. 자,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자,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enough가요, 진짜 다양한 모양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자, 이 to 부정사 앞에 enough가 있어요. 오케이? 자, 충분히 뭐뭐 할 만큼, 그러니까 뭐, 투부정사 할 만큼 충분하다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요, 얘네들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쓰여요. 오케이? 형용사, 부사,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뭐뭐 할 만큼 충분히 투부정사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아래 거 한번 봐볼게. 영빈아, the coach isn't 거기서 해줘. 시작. 모르겠어? 어디가? 너무 잘했죠. 근데 봐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 그쵸? 얘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왜? warm이라고 하는 게 품사가 어떻게 돼? warm. 품사 뭐예요? 그렇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the coat isn't enough warm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 이 모양 잘 기억해. 형용사, 부사, 플러스 enough to 부정사야. 이해됐어? 그래서 enough warm이 아니라 이거 바꿔서 어떻게 써야지? warm enough to wear 이렇게 쓴 거죠. 이해됐어요? 확실? 오케이. 자, 그러면 enough가 명사 있대요. 자, 명사가 있어. enough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당연히 형용사로 쓰이겠죠. 이거는 여기서 enough는 부사겠지. 이해됐어? 여기에서 enough to 부정사는 부사예요, 부사. 근데 자,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당연히 명사를 앞에서 꾸밉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케이스로 은서야 아래 봐봐. I don't have 시작. 그렇죠. 자, 나는요, 충분, 여기에서 봐봐. enough가 명사 꾸몄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enough는 여기서 품사가 뭘로 쓰인 거야? 그렇죠. 근데 충분한이라고 하면 되겠지? 충분한 명사야. 자, 나는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에 가기에. 이해됐어? 미국 가기 위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야. 자, enough가 형용사로 쓰일 때, 자, 명사가 있으면 그 명사 앞에 쓴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enough 명사 to 부정사야. 이해됐음? 그런데 앞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 그러면 enough to 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이해됐음?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쓰고 enough to 부정사를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얘도 우리가 기본 품사의 역할만 알면 충분히 금방 이해할 애야. 명사 있으면 당연히 형용사가 명사 꾸미니까 enough 명사 to 부정사 어순이 되는 거고. 오케이? 앞에 형용사 부사가 있으면 당연히 enough to 부정사가 부사니까 뒤에 쓰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던 거, 여태까지 아는 거, 투투죠, 투투. 그치? 자, 투투는요, 마이너스이냐, 플러스이냐? 영빈아? 투투는? 그렇지, 마이너스. TOO 자체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자, 얘 마이너스임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투 다음에요. 중간에 형용사랑 부사가 온 다음에, 자, 부사가 오고 투부 정사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해석 어떻게?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고 하죠. 오케이? 투 형용사 부사 쓰고 투부 정사 쓰는 거야. 오케이? 너무나도 형용사 혹은 너무나도 부사에서 투부 정사 할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확실해? 자,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순이에요, 어순. 투투 사이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지. 오케이? 인어투가요, 인어투부 정사가 어떤 품사로 쓰였는지를 확인하셔서 자리를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투투 구문은요, 소댓 구문이랑 소댓 구문을 바꿔 쓸수 있거든요. 영민아, 이거 소댓으로 바꾸면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투투를? so 그 다음에 품사 뭐 들어가야 돼? so that이잖아. so가 품사가 뭐지? 부사지. 그러면 이 so that 사이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까? 동사? 부사 들어가면 안 되지. 일단 부사가 동사 꾸밀 수 있어. 그러니까 잘했어. 근데 여기서 봐봐. to 하고요. 형용사 부사 to 썼잖아. 그치? 자, 얘를 so that 구문으로 바꾸면 so 하고요. 형용사 혹은 부사를 쓰고 대절을 쓰면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 so that 구문의 이 대절은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이 대절이요, 이 대절에 주어를 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cannot이에요, cannot. 왜냐면 to 구문이 뭐뭐 할수 없다잖아. 그치? 자, 대절에요. 주어하고 cannot을 씁니다. 오케이? 같은 의미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투투 구문이야. 투 형용사 부사 투부정사를 써요. 너무나도 형용사 혹은 부사에서 오케이? 투부정사 할수 없다. 이해됐음? 걔를 소댓 구문으로 바꿀게. so 형용사 혹은 부사를 쓰고 대절을 쓰는 거야. 근데 이 대절에는요 주어하고 can't를 써야 돼요. 할수 없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so 하고요. 너무 형용사나 부사에서 주어는 동사할 수 없다인 거야. 이해됐어?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도 지금 계속 얘기할게. 품사가 어떻게 쓰였고 어순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야 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은서야. 자, firefighters 이거 한 번만 읽어줘. 시작. 너무 잘했죠? 자, 소방관들은요, 그쵸? 도착했대. 근데 여기서 봐봐. 이 투투 사이에 레이트가 들어가서 이 레이트 품사 뭐지? 그렇죠. 이해됐어요? 형용사나 부사밖에 못 쓰니까. 그치? 그래서 이 투부 정사예요. Save the family. 그쵸? 자, 얘가 부정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미 TO2에서부터 부정이 돼버린 거야. 이해됐어요?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는 너무 늦어서 가족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자, 은서야, 얘를 소댓 구문으로 바꿔줘. 시작. 보지 말고, 바꿔줘. 나를 보고 바꿔봐. 시작. 도착했다? 그 다음에? 완전 잘했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완전 잘했어요. 그럼 얘를 아까 배웠던 enough to로 한번 바꿔볼게. 오케이? 자, 아래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봐볼게. 자, firefighters didn't arrive. 오케이? 도착을 못했죠. 언제? early. 여기서도 이 early가 중요한 거죠. 왜? enough to 앞에 지금 부사가 쓰인 거니까. 이해됐어? 지금 여기에서 계속 중요한 거야. so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 들어가고 대세 can't를 쓴다는 거. 오케이? to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간다는 거. enough to가요.
앞에 형용사 부사가 있다면 부사 정법을 쓰인 거야. 오케이? 명사가 형용사 용법을 쓰이면 enough 명사 to 부정사야. 이해됐어요? 자, 그 어순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didn't arrive early enough to save the family라고 했죠. 이해됐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 didn't arrive 부정 한번 해줬다는 거. 그리고 enough to의 앞에 부사를 적어뒀다는 거.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자, 이것까지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이해됐고. 자, 한번 의문사 가볼게. 자, 의문사 얘는 쉽죠? 명빈아, 의문사 투부정사는 품사가 뭐지? 자, I don't know how to do it. 여기서 how to do it은 품사가? Her, I don't know how to do it. 응? 형용사? 땡! 은서! 품사 뭐지? 그렇죠. 명사야. 자, 이것도 외워도 알겠지? 많이 쓰이는 거야. 자, 의문사. 자, 의문사. 우리 WH들 말하는 거죠. 오케이? WH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자, 명사전 용법이에요. 명사로 쓰여요, 명사로. 명사입니다, 명사. 오케이? 자, 해석하는 거 쉬워요. How to. 자, 아, 원용아, How to는 해석 어떻게 해? 명사니까? 뭐뭐 하는? How니까? 그렇지. 뭐뭐 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의문사부터 해석해도 괜찮거든요? When to야. 언제? To 부정사 할지.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러면, where to야. 해석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어디로 to 부정사 할지. 이랬어요? 자, 혹은 어디에서 to 부정사 할지. 오케이? 어디로 to 부정사 할지. 어디에서 to 부정사 할지. 이랬어요? 이렇게 의문사를 해석해주고 뒤에 한 지만 붙이면 돼. 근데 중요한 건이 의문사 투부정사의 품사는 뭐다? 그렇지. 명사로 쓰인다는 거야. 오케이? 자, 명사로 쓰이는 거야. 명사.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예문 볼게요. 자, can you tell me? 여기 whom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can you tell me how죠? How to use this machine?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구문분석 한번 갈게. 자, 너는 자, 말할 수 있니? 나에게 뭐를? How to. 자, 어떻게 이 머신을 사용할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확실? 자, 오케이.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예요, 명사.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 Who가 아니라 What이죠? 자, Have you decided? What to wear to the party 하고 나왔어. 야, 너 결정했어? 무엇을 입을지. 그치? 자, 그래서 decide에 해당하는요. decide에 해당하는 목적어죠. 목적어. What to wear. 이해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렇게 명사형으로 쓴다는 거 확인할게요. 자, seem to 해서 어떻게? 원용아? seem to? 그렇죠. seem to. 자, 뭐뭐인 것 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잘했어요. 자, 얘는요, 거좀 이형식으로 쓰입니다. seem이 대표적인 자동사고요. 오케이? 투부정사가요. 자, 여기서 이형식, 투부정사 뭐뭐인 것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원용아, 그 she seems to 한번 해석해 줘. 시작. 그렇죠. 그녀는요, 그쵸? 여기가 보어죠, 보어. 걱정하는 것 같다. 그쵸? 뭐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 같다. 그 얘기죠.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seems to 해서 지금 to 부정사들 정리하고 있는 거야. to 부정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 enough to 부정사, to 부정사. 오케이? 자, 그리고 wh to 부정사, 의문사 to 부정사죠. 해서 명사정법을 쓰인다는 거. 그리고 seem to 해가지고 자,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서 seem이랑 to 부정사 같이 쓰인다는 거.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e likely to 이것도 정말 많이 쓰이죠. 뭐뭐인 것 같다 똑같죠. 오케이? 자 은서야 여기 해석해줘. 아래 시작. 아 그렇죠. 그들은 우리를 돌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전체 다 암기하시고 자 숙제야. 이제 요게 퀵체크를 할수 있겠죠? 퀵체크 해오시고 자 적용훈련이랑 쭉다 풀게. 모의고사까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숙제를 얼마 안 줬기 때문에 오늘 좀 많아요. 자 숙제가 83페이지까지야. 알겠지? 83페이지까지인데 오늘 자 개념 제가 부탁이야. 자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여기 있는 문제를 몇 개를 풀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문제를요 함께 같이 풀어 볼 거고요. 자 다음 주에 자 문제풀이 좀 진행을 할 거고, 오케이? 자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처럼 중동사 시험이요. 자 간단히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중동사의 개념 시험부터 해서 문장 적용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복습 많이 해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 이거 답지 없지? 답지 없지? 오케이. 목요일날 오죠. 자, 다들 목요일날 오면 목요일날 왔을 때 이거 답지를 선생님이 배포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풀고 채점도 같이 하고 근거 잡아갖고 오세요.